명함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와 같은 무명 강사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. 안녕하세요. 무명 강사 노랑겸사입니다.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몇 달 동안 영상을 업로드 못했습니다. 사실 그동안 찍어놓은 영상들은 좀 있었는데 번번이 찍으면서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뭔가 좀 아쉽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올리고 있었고요. 오늘은 명확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아마 이번 영상은 오래간만에 업로드를 할 것 같습니다. 아, 자랑할 게 있거든요. 뭐냐면 이게 뭐냐면 제 명함 케이스입니다. 사실 이 명함 케이스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거라 뭐 딱히 뭐 이걸 가지고 자랑할 건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갈 명함을 새로 찍었습니다. 명함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회사 소속으로 명함을 가져본 적이 몇 번 없습니다. 예전에 진짜 뭐 한 20여 년 전쯤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아서 사용했던 명함들은 있습니다만 생각해보니까 그 명함들을 단 한 번도 인쇄해서 받은 명함이 다 떨어질 때까지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의 경우 명함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경우들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, 저 좋게 말하자면 프리랜서고 뭐 자유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명함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독특한 명함들을 몇번 찍어서 써봤었는데 그 예전에 썼던 명함들에 관해서는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 썼던 명함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를 먼저 좀 찾아보고 보여드릴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를 하다 보면 수강생들 중에 이제 아 선생님 명함 있으면 하나만 주시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또는 이제 새로운 강의를 의뢰받기 위해서 갔을 때 명함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아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았었는데 아, 몇번좀 그랬었어요. 그랬는데 이번에 사실 명함을 제가 꼭 필요해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건 아니었었고요. 저희 누나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.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누나 명함을 만들어줬거든요. 그러면서 기왕에 만드는 거내 것도 하나 만들자 싶어서 만들었고요. 그 전까지 제가 썼던 명함들, 제가 만들어서 사용했던 제 명함들은 대부분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명함 만들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. 넣고 싶은 것도 많고, 그러다 보니까 만들고 난 다음에 명함이 좀 조잡해 보이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, 받는 사람들 입장을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겠죠.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 편입해서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동생이, 전문 디자이너로, 네, 그 친구도 역시 프리랜서입니다만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른 걸 부탁을 할게 있어서 부탁하는 김에 그러면 누나 거하고 내 것도 명함을 좀 만들어 줄래? 그래서 아예 필요한 정보들을 넘겨주고 친구가 작업을 해줬습니다. 저는 디자인에 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요. 다만 이제 그 친구가 몇 가지 시안을 가져다 줘서 그걸 보고 그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. 그래서 골라서 나온 명함이 바로 이겁니다. 여기 앞면에다가는 그냥 노랑잠수함이라고 쓰고 제 이름만, 이름, 전화번호, 메일 주소만 적었습니다. 사실 이 명함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왜냐면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넣어줬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제 즐거운 마물상이라는 이름의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물건 판매도 하고 있고 그두 가지가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앞면 뒷면을 따로 만들자니 그것도 너무 좀 그렇고 그 친구한테 잘 넘겨줬더니 만들어준 게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앞면은 그냥 노랑잠수함 이렇게 만들었고요. 뒷면에 이렇게 나왔어요. 이렇게. 저는 왜 이상을 못하나 모르겠습니다. 명함을 만들었고 앞으로는 명함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. 강의하러 갔을 때 수강생들에게 건네기도 할 것이고,
강의를 위해서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렇고, 뒤에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생각입니다. 명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. 누군가에게 나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가령 예를 들자면,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, 말로 하고 상대방이 그걸 뭐 전화번호부에다가 저장을 하고 되게 번거롭거든요. 그럴 때 사실 가장 효율적인 건 미리 만들어둔 명함을 건네면서 인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하죠. 저는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아예 제 얼굴 그림이 박혀 있는 명함 썼었습니다. 제 무명강사 생존기 채널에 보시면 화면에 이쪽인가요? 에 보시면 이쪽인가 이쪽인가 어쨌든 보시면 제가 조그맣게 동그랗게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빨간색 글씨가 들어가 있는 제 얼굴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. 나이 30 되기 직전에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아예 넣어서 제가 명함을 만들어서 썼었거든요. 뭐 프리랜서는 얼굴이 간판이지 뭐라는 생각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명함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걸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한계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. 그래서 명함을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고민을 좀 하다가 아예 명함 만들지 말자 싶어서 안 만들고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명함 없이. 그랬는데 이번에 노랑잠수함이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제 닉네임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. 이 명함이 얼마나 잘 활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계기로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볼 생각입니다. 물론 뭐 이게 없다고 해서 활동을 덜 하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이 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마음가짐은 또좀 달라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생각입니다. 오늘은 그냥 짤막하게 이것도 제 근황이라면 근황일 것이고 명함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와 같은 무명 강사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간략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한편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명 강사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.